The entire time I knew him, he only ever had one goal. 세라믹의 크기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모재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화이나를 여러분들이 용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If he gets all the Infinity Stones, he can do it with the snap of his fingers, just like that. Tell me his name again. 손 선생 용접 교실. 안녕하세요, 선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화이날 용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보는 영상 중에서는 화이날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화이날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 화이날 같은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이 개선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핫패스나 필패스 같은 경우는 세라믹이 있으면 이 양쪽이 다입니다. 우리 그래서 둘이 보통 표현을 딛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통상 이렇게 우리가 종이컵으로만 봐도 처음에 양쪽에 놔야 되는 거예요. 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근데 이 화이날 같은 경우는 이 캡패스가 기존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닿는 지점이 기존에 우리 핫패스나 필패스하고 다르게 이 중심, 세라믹의 중심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비드를 본격적으로 굴려주는 이런 위빙법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빙법 또한 용융지의 크기나 뭐 샘물의 이렇게 크기는 암페아의 세기, 모재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존의 11자로 이렇게 용접을 할 수가 있고, 용융지의 사이즈가 좀 작아져서 비드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8자 용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개인적인 취향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아무래도 모재의 두께가 조금 얇거나 사이즈가 배관의 외경이 좀 작은 이런 사이즈의 배관 같은 경우는 피치폭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게 좋고, 뭐 두께가 좀 두껍거나 모재 온도가 좀 크거나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피치 간격을 조금 이렇게 넓게 용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원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파이널 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8자 비드 모양이 나오는 경우는 용융지가 절반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이 8자 비드 모양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파이널 비드에는 이런 모양의 용융지도 제가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둘 다 용융지가 화이날 비드는 맞지만 왜 모양의 차이가 생기냐면, 용융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 비드 같은 경우는 용융지가 크다 보니까 비드가 아무래도 이런 화살총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이런 8자 비드 모양 같은 경우는 용융지가 절반씩 굳어서 이런 모양이 형성되는 게 8자 비드다 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이날 비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보다 조금 여러가지 방식의 8자 비드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이날 비드를 용접해야 되는지 제가 실전에 가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조금 첨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이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자격증을 따거나 실제로 그냥 시험편을 용접할 때는 이 비드의 높이에 맞춰서 딱 용접을 하는 게 좋은데, 실전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비드 모양의 이 예쁨, 수려함 이런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윤곽과 비드의 뭐 우리 비드폭 혹은 실온 목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준수하면서 지켜주기만 하면 비드 모양보다는 제품에 우선을 조금 둬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고, 화이날 비드를 용접을 아주 예쁘게 한다고 해서 이 용접을 뭐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화이날 비드를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습득하셨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세라믹의 크기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좀 뭐 모재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화이날을 여러분들이 용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화이날 비드는 외관으로 보이는 용접사의 얼굴은 맞습니다. 대신에 그 용도에 따라서 용접사의 얼굴도 그 적절하게 뭐 바뀔 수 있는 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용접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현장 가가지고 용접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said some things I felt that you should know. I need a day to clear my mind and leave it all behind. It's gonna be okay, no matter come what may. I'm gonna set things straight tomorrow. I let my worries fade, let them sweep away. There'll be another day tomorrow. I keep repeating the same mistakes. I did them all before in every shape. There's a million ways to mess things up, and I need some time to figure out what to say and make our troubles disappear. Tomorrow's near. It's gonna be okay, no matter come what may. I'm gonna set things straight tomorrow. Let all our worries fade, let them sweep away. There'll be another day tomorrow. Oh, oh, oh. Sweep away, there'll be another day tomorrow. It's gonna be okay, no matter come what may. I'm gonna set things straight tomorrow. Let all the worries fade, let them sweep away. There'll be another day tomorrow. Oh, oh, oh. Tomorrow is gonna be